자, 안녕하십니까. 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제1회 소방관계업교 기출문제 해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아파트로 층수가 20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층수는 어떤 거냐? 아파트는 신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6층 이상일 때는 이제 모든 층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답은 1번 전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충 설명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돼요. 자, 모든 층 또는 전층에 한다. 자, 42번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 이제 1급이 되려면 아파트 따지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지하층을 갖다가 제외해야 돼요. 지하층 제외. 그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자, 또는 높이가 자, 120m 자, 이상인 그런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1번 대상물은 연면적 자, 1만 5천. 자,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이상. 그 다음에 층수는 자, 11층 이상인데, 요게 이제 아파트가 제외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는 여기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가스가 1000톤 이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급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자 3번에 아파트가 되겠네, 그죠? 자 연면적 15,000 넘어가고 가스 1,000톤. 그다음 이거는 11층 이상인데 아파트는 제외했으니까. 그 1급 소방안전구 대상물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요거 외에 특급, 1급, 2급, 3급 이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올 건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자, 단 1급에 빠지는 게 뭐가 빠지죠? 동물원, 식물원 빠지고요. 그다음에 철강 등 불연수 물품 저장 취급한 창고, 우연물 제조소 등 지하고, 자, 여기는 빠진다. 자, 특히 동물원, 식물이 빠진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3번입니다. 다음 중 중급 기술자의 학력 경력자에 대한 기준을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기 구석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뭐 재출세 가능성 높으냐? 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자,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력 경력자니까. 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답은 자, 2번인데요. 자, 여기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소방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있습니다. 4의 2에. 그러면은 이제 중급 기술자 자격이 쭉 나오는데 박사학위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학사 9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중급 기술자 학력으로만 따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